전통시장의 정취가 물씬. 정이 모락모락 인심까지 넉넉합니다. 여기는 경북 봉화의 자랑 억지 춘향시장인데요. 사람들 인정 많고 막 퍼주고 물건 사고 돈 주는 재미. 오면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소소한 이벤트는 물론이고요. 새로운 먹을거리까지 완비. 우리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가도 즐거운 억지 춘향시장으로 같이 놀러가요. 시장은 깊숙이 겨울이 찾아왔는데도 봉화 억지 춘향시장은 문전 성시입니다. 그만큼 지역 내에서도 오래 사랑받아온 시장이란 뜻인데요. 역사가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관과 춘향곡 수송 때문에 상당히 번창한 시기를 80년대 중반까지도 겪었던 시장입니다. 지금은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을 통해서 주위의 관광 자원을 함께 어우러져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 춘향이란 말이 생긴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춘향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품질 좋은 소나무를 실은 기차가 봉화 춘향역을 거쳐갔고 때문에 억지로라도 춘향을 들렀다고 해서 붙은 말이죠. 그 이름을 딴 억지 춘향시장. 최근 문화관광의 시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봉화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에 호랑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호랑이를 랜드마크화해서 그거로 인해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 그 관광 자원과 저희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결합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기념품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하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를 대표하는 명물들이 억지 춘향시장과 연관이 깊다는 점에 착안. 정겨운 시장의 모습은 유지하면서도 소소하게 스토리텔링을 입힌 시장의 변화를 도모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현판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오늘이 현판 제막식을 여는 날.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봉화 관내에 전통시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시장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관광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꺼져가는 전통시장에 불을 지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 춘향시장이 억지로 와도 즐겁기만 한 시장이 되길 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새 간판을 거는 건 새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굳은 다짐이겠죠. 여기에 억지 춘향시장만의 신상 먹을거리도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호랑이빵! 봉화 지역은요 청정 지역으로 이 인근에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백두대간 수목원에 진짜 방사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형상을 한 또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가지고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을 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흑미 가루와 표고로 만든 흑미 쌀빵, 옥수수 알갱이를 넣은 옥수수 쌀빵, 홍국 쌀가루와 사과 그리고 크림치즈로 만든 홍국 쌀빵까지.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예, 뭐 옥수수 맛도 나고 약간 새콤하이 사과 맛도 향기도 나는 거 그럼 좋네요. 골라 먹는 재미를 느꼈다면 이번에는 골라 잡는 재미입니다. 행운의 룰렛 돌리기. 과연 어떤 상품에 당첨될지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 좋지요. 알아주는 시장인데. 어떤 점이 좋으세요? 여기에 물건 사고 돈 주는 재미. 먹고 먹거리도 있고 좋으니까 오죠. 싸고 좋고 사람들 인정 많고 막 퍼주고. 그렇게 현판 제막식이 끝난 오후 남다른 흥정이 오고 가는 생생한 시장의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내가 먹는 게 우리 마누라 이긴다니까. 마누라는 마누라 더 좋은 거 사줘. 다시 들어가고. 말은 좀 거칠어도 애누리는 확실하게 이런 게 흥정의 맛이고 시장의 매력이겠죠? 직접 기르신 거 파시고 하니까 그래서 자주 오는 거예요. 여기 인심도 많고요. 물건도 많고 행사도 많이 하고 도움으로 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주 옵니다. 시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고 먹거리도 많은 것 같고 활기차입니다.
매력이 넘친다는 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뜻. 억지 춘향시장이 달라지면서 터줏대감급 가게들도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장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시장 투어를 하신 분들 많고 하니 관광객들이 좀 더 오시면은 시장도 활성화되고 좋아지고 기대가 됩니다. 이곳 식당은 엄나무와 송이를 얹은 돌솥밥으로 유명한데요. 시장이 바뀌면 봉화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을거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될 겁니다. 또 다른 가게는 어떨까요? 억지 춘향시장에서 2대째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곳 역시 오랜 터전을 계속해서 지켜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관광이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또 이제 외시버섯길이라는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잘 팔린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도 다시 옛날처럼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통시장이 축소되는 시대에 감염병 재난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문화와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억지 춘향시장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청량산이 가까워서 관광지를 두루두루 여행하기에도 좋은 코스죠. 외지인의 유입이라든지 어린이 가족 단위 고객을 유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잠재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쇠퇴해가는 억지춘향시장을 예전의 성수기 시장으로 다시 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과 흥이 넘치는 시장, 억지로 가더라도 희한하게 매력적인 시장, 달라진 봉화 억지춘향시장에서 따뜻한 온기와 함께 맛과 즐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숲속 도시 봉화 억지춘향시장으로 놀러 오세요.